오늘은 여수 거문도 백도 유람선 관광을 왔습니다. 앞에 나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파고가 약간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접사실에서 지금 직접 조선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명조끼를 다 착용을 하셨으면 비상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데요. 비상구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방금 저게 탕근이라고 합니다. 탕근이요. 동쪽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관광을 하겠습니다. 저기 안쪽에 보면 지금 계단시설이 쭉 돼 있죠? 옛날에 상륙을 했던 계단시설이요. 여기 산 높이가 165m고 이쪽에 수심이 약 80m 정도 됩니다. 보세요. 가운데 돌섬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우측에 지금. 가운데 돌섬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목재바위가 정말 이쪽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게 안 쓰죠? 저는 이렇게 돌섬 두 개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앞쪽을 한번 보실까요? 제 앞쪽 보면은 지금 역삼락도 이제 날씨가 좀 간단하다 이렇게 기절했죠? 네. 일단 홍합풍이 아주 많은 데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공룡바위라고 합니다. 대단히 우선 따라서 우측으로 쳤던 곳은 근데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 해서 여기는 백도의 백승관이라고 엄청 좋은 땅이 뛰어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곳에는 한반도선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똑같이 닮았어요. 여기 소식에 가서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이 벗단거나 먹어 소금에 열려가지고 뛰어난 그거 공부는 여기가 이제 하대도의 동쪽인데요. 앞에 분들 중에서 천주교 신자분 계세요? 자, 승마 마리아상이 혼자 우뚝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나오죠. 동궁이 하나 딱 나오죠. 지금 보트 나왔잖아요. 보트 있는데 그 위쪽이에요. 사진 찍으라고 대피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라고. 여기 보면 승리 두 승마 합장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보세요. 그래서 예술가예요. 딱 새끼 거북이가 고개만 딱 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심이 130m 된 지역인데요. 저게 나뭇꽃이죠. 앞에 분들 못 봤단 말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왼쪽을 보십시오. 서류가 선 사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물 위에가 쪽들이 쓰고 앞가서 눈풍불풍 해가지고 저기 있습니다. 저 사이에 나옵니다. 나왔죠? 저걸 짱벗대바위라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여기 오면은 온통 폭포가 다 떨어져요. 하나의 장관입니다. 다시 한번 하백도 뒤쪽을 보시길 바라고요. 이 봉오리가 낙타 등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낙타섬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도를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상백도와 하백도 그래서 하백도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파도가 높아요, 지금. 앞쪽에 가기가. 딱 소방바위 그 형상이 나옵니다. 앞쪽은 그 소방바위 정확히 나왔죠? 네, 근데 그거 보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